샤이닝 스타 잔혹 동화극장 3화 피터팬.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었던 칼리오페는 어른이 되었어요. 그런데 정말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아이 나라를 발견했어요. 질투를 느낀 칼리오페는 한 손이 갈고리로 된 베토를 찾아갔어요. 베토는 나라를 어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림자를 빼앗으라고 했어요. 칼리오페는 나라의 그림자를 빼앗았고, 승리에 취한 순간 베토에게 자신의 그림자와 나라의 그림자 모두 빼앗겼어요. 그림자를 강탈한 베토는 다른 한 손마저 갈고리가 되지 않기 위해 빅제이에게 그림자를 바쳤어요. 그리고 다음 사냥감을 기다리며 갈고리를 갈았죠. 끝.